걸그룹아이브의 장원영이 안 좋은 소문과 험담은 어떻게 다루나? 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답했다. 10일 유튜브 살인권 없지만에 출연한 장원영은 스스로 마음에 드는 점으로 173cm의 큰 키와 내면을 꼽았다. 장원영은 모태센터의 비결을 묻는 말에 나를 믿는 힘,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는 힘이라고 답해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. 장원영은 암 좋은 소문과 험담은 어떻게 다루나는 질문에도 타격을 별로 안 받는 성격이다.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한 게 아니라면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라며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한다.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밝혀 감탄을 자아냈다. 장원영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펑크 내면 안 된다. 최고의 일탈은 밥 맛있는 거 먹다가 연습 시간 조금 늦은 정도였을 뿐이라며 평소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. 이에 이영지는 유년 시절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 자체로 아름답다. 계속 단단하게 지내라는 부담감은 주기 싫다. 때로는 그냥 널브러져서 지내길 바란다며 진심과 위트가 담긴 조언을 건네 웃음을 자아냈다. 곽상아 콜론 쌍꺼 곽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